자,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짜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오전 6시 50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멘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멘트.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 물체가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힘이 주어져요. 힘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 힘의 작용선에 있어서 이 힘이 이러한 물체를 이동시키려 합니다. 맞죠? 하지만 그 외에 이한 점에서 즉 공간상의 위치에서 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자, 힘의 작용선에 있어서 힘이 이 물체를 이동시키는 경향 외에 이한 점, 공간상에서 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려고 하는 또 다른 경향을 뭐다? 모멘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 이거 봅시다. 자, 여기서 직각이 나오죠. 자, 이거를 각도 알파라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평이니까 이거는 얼마예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이 거리를 R이라고요. 이 수직 연직 거리를 D라고 하겠습니다. 인체로라고 하고요. O라고 하고요. 따라서 모멘트는 힘과 거리 R이죠. R과 그러니까 연직 거리가 아닙니다. 가장 여기 그냥 일반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사인 알파입니다. 사인 알파. 즉, F. 힘과 거리, 그리고 사인 알파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죠?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게 사인 이게 알파라고 하면 이 값이다. 아, 자, 이게 알파라고 하면 이걸 파입니다. 파이너스 알파는 이 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사인 GMP입니다. 따라서 사인 알파는 사인 파이너스 즉, F는, 모멘트는, 따라서, 모멘트는, 작용력, 그 다음에, D입니다. 이거 이제 설명 안 합니다. 즉, D는, 힘의, 이 작용선상에서, 상에서 모멘트 회전하려고 하는 모멘트 중심까지의 거리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해해야죠. 이거 이해 못하면 진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들 수학은 자 모멘트 자 수학은 암기일까요? 이해일까요? 다들 이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멘트의 단위입니다. 자, 모멘트의 정의입니다.
다니는 힘이 뭐라고 했어요? M은 F, 아, 이 F 작용력과 거리라고 했죠. 작용력은 힘이라고 했죠. 킬로그램 또는 뭐예요? 뉴턴. 맞죠? 이거는 센티미터 또는 미터. 자, 무조건 플러스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시계 이런 식으로 돌았습니다. 마이너스 반시계. 자, 이제 모멘트를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력입니다. 자, 우력은 이겁니다. F1, F2. 크기가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힘은 같고 방향이 반대고, 이게 나란, 나란. 이 나란 힘이 의해 발생되는 모멘트입니다. 즉, 우력은 우력이 발생하면 정지가 되는 거죠. 왜? 똑같은 힘이 한 개를 위로, 한 개를 밑으로. 이해하시겠나요? 자, 배륜능지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거를 쓰면 글자를 어떻게 그냥 영어로 배우세요. VARIGNON 정의. 이게 X축이고요. Y축이 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의 힘이 발생한다고 합시다. 이 좌표는 X1, Y1입니다. 이거를 힘을 쪼개 보면 FY가 발생이 되겠고 FX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 원점에서 이 거리는 얼마일까요? X1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 거리는 y1이 됩니다. 자, 쭉 갑시다. 힘의 작용수 연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점에서 직각인 d라고 합시다. 이 원점 이걸 세탁합시다. 자, 기본이 이겁니다. 자, 배륜능 정의. 한 개의 힘이 임의의 한점에 대하여 당연히 모멘트가 일어나겠죠. 돌겠죠. 그 힘의 불력들의 동일점에 대해서 일으키는 모멘트에 같다. 즉, M 모멘트는 FD라고 기준이 되어 있죠. 작용선에 맞죠? 여기서 FD는 F 2. 자, 보세요. 그냥 fx 할게요. fx 곱하기 y1. 시계 방향을 두죠. 이 풀려요. 근데 이것도 시계 방향을 두죠. 뭘 기준으로? fyx1.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자, 더 나아가겠습니다. 평행하게
작용하는 여러 힘의 합성입니다. 자, 이 평행선상의 연집 방향으로 자, 보세요. 여기에 P1, 그 다음에 이게 P2, 여기는 P3. 자, 이 기준을 봤을 때, X1, X2, X3가 있겠죠. 따라서 이 합력의 크기 R은 같은 방향이죠. P1 더하기 P2 더하기 P3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합력은 자 이거 합력은 그 다음에 합력의 작용선은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힘이 있으면은 당연히 가상으로 생각을 해도 여기 정도에 R이 발생했고 지금 이걸 가라는 거야. 이 X로 가는 거야. 자, R, X는 P1, X1 맞죠? 더하기 P2, X2 P3, X3. 따라서, 거리를 구하려면, 힘의 작용이니까, X는 P1, X1, 더하기 P2, X2, 더하기 P3, X3, R.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시험 문제 들어. 자,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멘트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멘트는 힘의 작용선상에 있어서 받아 적으세요. 힘이 이 물체를 이동시키는 경향 외에 이 공간성에서 한 점에서 한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는 또 다른 경향이 있다. 회전시키다. 모멘트, 모멘트. 따라서 모멘트는 작용력과 힘의 중심선상의 모멘트 중심선까지의 거리의 곱을 나타낸다. 단위는 이 마찰, 아니 뭐지? 모멘트 작용력과 자, 이걸 작용력입니다. 힘이 아닙니다. 물론 힘력자인데 작용력이랍니다. 그 다음에 D는 힘의 작용수가의 모멘트의 곱이다. 따라서 단위는 킬로그램 세치미터 또는 톤 방향은 시계 방향은 플러스 반신은 마이너스. 우력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나란한 두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 그럼 당연히 우력이 발생하면 되게 가만히 있다는 거야. 자, 변형 중리 한 개의 힘이 임의의 한 점에 대해서 일으키는 모멘트는 그 힘의 불력들의 동일점에 대하여 일으키는 모멘트의 대수합과 같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여러가지 힘의 합성은 자 위에서 내려오는 건 플러스 밑에서 올라오는 건 마이너스 따라서 합력은 세 힘을 같은 것만 되겠죠. 작용선상은 배능용 정리에 의해서 R 합력과 거리는 P1, X1, P2, X2, P3, X2의 합과 같다. 자.
2022년 4월 13일 오전 수요일 오전 7시 16분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응원하는 해공 선생이었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